돌아앉아서 내 새끼 자랑하듯이 사육사님에게 이렇게 푸바오를 네. 이게 좀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했다고요. 네, 네. 그 정도의 유대감을 가지려면 사람 사이에도 그런 서로 간의 유대감과 믿음을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동물과 사실 이렇게 사람이 그런 유대감을 이렇게 느낀다? 그거 참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자이언트 판다라는 동물은 대나무를 먹어, 나무에 절을 나가. 이런 판다라는 특징만을 생각하고 동물을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바오는 어떻고, 러바오는 어떻고, 푸바오는 어떻고, 강철호는 어떻고, 새호자기님은 어떻고, 유니님은 어떻고, 이렇게 개인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 동물이 있기까지의 살아온 배경, 태어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의 동물이 개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 동물하고 교감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좀 또 그냥 사람이지만 각자가 다 다르듯이. 그렇죠. 동물도 판다지만 판다의 각자의 그 또 성격과 성향과 이런 게 다르듯이. 맞습니다. 혹시 푸바오도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 아나요? 알죠. 네네네. 아이바오도 그렇고 푸바오도 그렇고 제가 멀리서도 부르면 막 가다가도 뒤돌아서 저한테 진짜요? 접근을 해오죠. 네. 푸바오. 와, 만약에 다른 분들이 불러도 네. 반응이 있습니까? 생까고 가죠. 예, 모른 척하고. 네, 모른 척하고. 예. 야, 그렇구나. 예. 아이바오를 데려오기 전에 중국에서 두 달간 머물면서 네. 교감을 좀 쌓았다고 그래요. 네, 네. 그때가 2016년 1월 달이었는데 그때 두 달 동안 이제 데려오기 전에 미리 친해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도 러바오는 좀 철이 없는 남자아이. 아,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아는 척하고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너무 쉬운 남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바오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내향적이고 접근 자체를 좀 쉽게 안 하고 아, 이 친구 어렵겠는데 그러했는데 한 2, 3주가 걸렸죠, 친해지는데. 아이바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끈질긴 구애 그리고 노력. 환희, 니하오. 환희. 얼굴이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아니. 와. 아유, 이제 자동이 자동. 이야, 많이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약간 그 적응 과정에 친구들 좀 힘들까봐 같이 잠도 자고 뭐 이런 과정도. 아, 그 자는 데서 같이 잤어요? 네. 이렇게 옆에. 펜스 사이로 저는 아이바오 자고 러바오 자고 밖에서 침낭을 놓고 같이 볼 수 있게 잠을 잤었죠. 아이바오 그래 푹 자. 무서우면 오빠한테 와. 오빠 여기 있으니까. 알았지? 아이바오. 괜찮다. 다독이는 사육사한테로 다가와. 지금껏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울음소리를 내는 아이바오. 마치 엄마의 품을 찾는 아이처럼 사육사의 내민 손길을 마주 잡는 녀석. 아유. 예를 들어서 장난으로라도 사육사님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을 걔는 알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이바오, 러바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푸바오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계속 이제 알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도 뭐 어디를 만져주든 네, 아무런 그런 반응들이 공격 반응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체중이 거의 100kg를 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위험할 수 있죠. 만약에 푸바오가 장난으로라도 그렇죠, 아까 그렇죠. 발톱 보셨잖아요.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할아버지 반가워요 했는데 뭐 좀 상처가 크게 난다거나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푸바오도 약간 자기만의 단독 생활을 꾸준히 해야 나중에 다른 판다들을 만난다거나 판다의 습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꾸 제가 개입을 계속하는 거는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푸바오가 작년 9월 엄마 아이바오에게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예. 아이바오랑 독립을 이제 제가 9월 1일 날 했고 그다음에 저랑 독립을 11월 1일 날 했어요. 예. 푸바오랑 여기 근접거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푸바오도 아이바오, 러바오처럼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들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엄마 좋아. 푸바오. 잘 좋아하시오네. 잘 적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하죠. 왜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독립을 시켜야 되고 왜 부모 자식 간을 떼놔야 되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저도 물론 제가 키운 자식 같은 아이인데 떼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동물원의 사육사들 입장에서 가장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습성, 특성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판다들은 철저히 독립생활합니다. 독립생활.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해야 이 아이의 판생이 행복해지니까. 아, 판생. 사람에겐 인생. 그렇죠. 그렇죠. 아, 판다에겐 판생이 있군요. 11월 1일 날 이제 저랑 독립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 살아가야 돼. 그런 얘기했죠. 그치만 할아버지 마음속엔 항상 네가 있어. 그랬더랬습니다. 이러진 않았는데. 동물원에 오래 사육사로 있다 보니까 동물들하고도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때 어떤 마음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정을 떼는 게 아니고 정을 숨기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러니까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너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 그렇지만 너는 너의 어떤 동물에 대한 생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나는 내 나름대로 동물을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정을 숨길 수 있는 뭐 이런 노하우도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엔 푸바와 이별을 해야 돼요? 네. 내년에. 왜요? 일단은 그 판다들은 4년이 되면 생후 4년이 되면 그 성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성성숙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을 만나요. 네, 사실은 그래서 푸바오도 우리에게 아쉬움은 굉장히 많이 남지만 결국은 푸바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그렇지. 왜냐하면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네네.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지금 아직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국 보호 동물 협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이제 그 시기들을 정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 중국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 뭐 기사에서는 중국 분들도 푸바오 안 보내면 안 되냐. 한국에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서 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일단 저는 사실은 그런 입장들보다 사실은 동물 입장에서 그렇죠.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생각하는 것과 또 동물이 행복한 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사육사니까 뭔가 동물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싶은. 근데 아쉽겠어요. 부부가 떠나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그 푸바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책 아기 판다 푸바오의 맺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생명체의 탄생을 맞이하고 자라는 매 순간을 함께하면서 옳지 잘할 수 있어. 옳지 잘하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연에서 오는 존재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인연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곳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푸바오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처럼 좋은 엄마 판다가 되기를 푸바오 사랑해. 너무 멋있다. 그렇죠. 멋있네요. 직접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있다고. 멋있어요. 일전에 출연했을 때 이제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까? 푸바오와 대화할 수 있으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단 푸바오한테는 할아버지한테는 너는 영원한 나의 아기 판다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할아버지는 너의 편이고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응원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저 푸바오에게 듣고 싶은 말 혹시 있습니까? 푸바오가 그 친구도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있겠죠. 네네 많을 텐데 푸바오가 만약에 제게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 네. 그런 이야기 한마디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네?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동물들이 저를 위로한다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는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있으면 뭐 동물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푸바오도 아마 나중에 뭐 이별을 한다면 아마 그때도 푸바오가 의연하게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나 가서 잘할 거야 이런 느낌?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할 거예요. 왜냐면 아이바오가 키웠으니까. 아이바오가 이미 그런 살아가는 방법들을 다 전수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 거야. 너도 가서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가슴 속에도 네가 영원할 거야.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